안녕하세요. 이런 데 다녀보셨다 그랬죠. 근데 선생님, 제가 크게 나오는 말이요. 선생님이 문서에 이동의 바람이 있다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문서를 좀 맞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선생님 나이 39 기점이라 그래요. 39, 작년, 재작년 수준이죠. 그때부터 뭔가 안정적으로 보이기는 하나 자꾸만 하락곡선이시거든요. 조금 그런 건못 느껴보셨어요? 좀 정체되어 있는 것 같기는 그쵸. 한데, 네네. 뭔가 발전적인 느낌은 없고, 그죠. 근데 선생님의 사주를 네네. 들여다보면, 선생님은 무언가를 개발을 한다든가, 무언가를 연구를 한다든가, 무언가를 내가 탐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되는 분의 사주시거든요. 실례지만 무슨 일 하시죠? 회계사입니다. 회계사? 예. 맞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오픈을 하셨어요? 아, 제가 네.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그죠. 근데 그거 할 마음 없어요? 사실 할 마음은 있는데 네. 좀 시기적으로 요즘에 너무 좀안 좋다 보니까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죠. 이제 뭐 제가 딱뭐 거래처가 있어야지 뭔가 나와서 일단 기반이라도 할수 있을 거란 생각이 있어서 아직은 좀큰 회사에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 움직임을 또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근데 네. 어디서 러브콜이 오거나 뭐 같이 이렇게 해볼래 이런 사람 없으셨나요? 아직은 네, 뭐 작년 재작년쯤에 있었는데 네, 그리고 지금 요즘에는 이제 사실 없죠. 지금은 아직은 다들 힘드니까. 네네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때 선생님이 좀 옮겼으면 훨씬 더 나았을 걸이 말이 좀 크게 나와요. 아, 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껄껄거리고 사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네. 근데 그 기회가 오래 지나 한번더 온다 그래요. 아, 올해 지나서요? 네, 24년 지나 25년에 선생님이 한번더 누군가에게 선생님이 조금은 좋은 소식이 따라오는 형국인데, 그때는 선생님이 좀 과감하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왜냐면 지금 자리가 선생님 뭐큰 곳에 계세요, 뭐 좋은 곳에 있어요,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이상하게 들썩거려요. 요즘에 좀 선생님 마음이 안 잡히지 않으세요? 아, 네, 사실 맞습니다. 그죠? 네. 회사 분위기도 좀 이상하고. 저 위에 저희가 팀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 팀인데, 저희 위에 분이 상무님이 한분 계세요. 그 중간층이 없고, 저 바로 뭐 이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없고, 바로 저인데, 그분은 믿고 있어도 되나라는 아무래도 약간 불안감이 좀 있는 상황이죠. 그 이상하게 뭔가 공중분해될 것 같기도 아, 하고, 네네. 네, 뭔가 흔히 말해 선생님이 괜히 잡을 한 석이야. 떠야 되나 그렇죠. 말아야 되나, 네, 맞습니다. 오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또 웃긴 게 선생님이 하는 일은 그 위에 계신 분을 능가하게 해야 돼요. 그 네. 웃긴 게 무슨 낙하산 들어온 것도 아니고 할 줄을 몰라. 아유, 그분 좀 1 맞습니다. 더하기 1도 몰라. 좀 약간 그런 타입입니다. 네. 근데 이상하게 내가 회계사라는 회계 업무를 봐야 되는 곳에 있어. 1 더하기 1도 모르면서. 그게 너무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 내가 일거리를 갖고 와도 이상한 것만 갖고 와요. 흔히 말해 앞뒤 안 맞는 거. 이거는 해도 욕먹는 거. 네, 그런 맞습니다. 것만 갖고 와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스트레스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 차라리 그때 옮기셨으면 훨씬 더 편하셨을 건데. 그래서 그 기점으로 해서 선생님이 평온해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자꾸 하락곡선이에요라고 표현을 했던 게그 이유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선생님이 또 살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언제든지 떠야 된다, 언제든지 뜰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는, 준비를 좀 항시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 사주팔자 자체가 원체 되게 외롭고 공허하고 고독해야 되는 분의 사주세요. 그리고 또 공방살도 따라 들으세요. 지금 선생님 결혼을 하셨나요? 네네, 하긴 했습니다. 부인분이랑 사이 괜찮으세요? 뭐 그럭저럭 겉으로 말고. 뭐 그냥 뭐 겉으로는 다 그럭저럭이고 다 괜찮아요. 원래 결혼하면 그래요. 다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근데 이상하게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선생님 외로움이 있어야 되는 사주예요. 고독해요. 선생님이 되게 어떻게 보면 공허함까지도 느껴야 되는 사주가 맞으세요. 근데 이상하게도 선생님이 옆에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도 선생님이 마음을 다못 여는 것도 있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원래대로라면 선생님 밑으로 해서 슬하의 자손이 둘은 점지가 됐어요. 자손이 어떻게 되시죠? 아들 하나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는 내가 지나갔단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내가 뭐 어떻게 됐든 뭐 가슴에 묻었든 어쨌든 지금 한 자손이 태어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자손까지 있는데 충분히 이제 내가 마음을 열어도 되는데
의사에게 조금 선생님 수준에서 아직까지도 내가 방화문을 다 열지는 못했다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부인분 흠을 조금 잡자면 이 사람 또한 선생님한테 뭔가 애살맞게 해줘야 되는데 약간은 좀 냉혈이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뭐 요즘 MBTI가 유행이잖아요. 뭔가 극 T야. 네. 흔히 말해 T 발 C야 그렇네요. 딱 이거예요. 그렇다 보니 선생님은 뭔가 이 사람이랑 좀 다시 예전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뭔가 이상하게 그 사람이 따지고 들고 뭔가 대드는 것 같고 뭔가 너무 기승전결 육한 측을 이렇게 막 제시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마음이 가다가도 안 가. 뭐 그렇다 봐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괜찮아요. 겉은 그래요. 근데 속을 서로 들여다보면 서로가 뭔가 머리싸움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선생님이 좀 내려놓으시다. 근데 그렇다고 또 이별 공방은 없으세요. 네. 근데 선생님이 좀그 부분에서 내려놓으시다. 아, 이 사람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냥 내가 내 분위기에 취하고 내가 그냥 내 감성에 취하자 이렇게 가셔야 요즘 좀 그런 돼요. 마음가짐이긴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집에 서재가 있나요? 아니요, 따로 없습니다. 서재를 좀 만드세요. 혹시 좀 여유 공간이 되시면 서재를 조금 만드세요. 근데 우리 할머니 하는 말은 그래요. 선생님네 본가 자체가 금전이 아예 없는 집은 아니신데. 근데 요즘에 조금 많이 어려워서. 요즘 다 어렵죠. 왜냐면 선생님네 본가 자체가 장사기운, 사업기운이 내려오는 그래요. 집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그거를 누구 하나가 풀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럴 감량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선생님이 그거를 좀 이어받으시다 하시던 그렇게 해서 내가 나중에 내 거를 차리셔도 저는 충분히 선생님 단골들 무지 늘어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선생님이 일 처리가 되게 까탈스럽지 않은데 깔끔해요. 왜 되게 막 지랄 맞으면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결과가 좋으면 어쨌든 용서가 되잖아요. 근데 엄청 스무스하게 일을 진행하지만 일처리도 깔끔해요. 선생님은 딱그 후자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골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사람한테 뭔가 이 손님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이 손님들한테 선생님이 뭔가 요구를 할 때에도 에둘러서 얘기하시는 게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기분이 안 나쁘고 막말로 정말 이제 회계를 하시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탈탈 털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이거 비자금 어디다 했냐, 뭐 했냐, 순쟁이. 근데 그때 이제 막, 뭐, 흔히 말해서 깨끗하지 않은 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도 선생님은 그거를 좀 돌려서 얘기를 하셔서 충분히 다 털어내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일처리가 되게 깔끔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의 그러한 면모를 좀 살려서 저는 진행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 되지 않으실까 싶네요. 네. 그럼 말씀하신 거는 이렇게 차려서 이제 하는 게좀 더. 아니요, 그건 47 들어가면서, 예, 47 지금 말, 들어가면서, 예, 그래서 나중에. 한번더 이동수가 있고, 그 이동수를 끝내고 나서, 선생님이 거기에서 솔직히 단골 잡아 나오라 그러면 선생님 양심의 가책 느껴서 못 하시잖아. 그럴 겁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회사에서부터 뿌려놓으세요. 여기가 선생님의 속된 말로 지금 침 뱉고 싶어 죽겠어. 맞습니다. 매일매일 느끼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선택지가 되실 것 같으세요. 그러면 좀 이렇게 재물적으로, 돈적으로도 좀 많이 여유로워지나요? 그때가. 충분히요. 근데 지금도 선생님 이렇게 써지기는 사람이 많죠? 미안해요. 선생님 부인 내가 흠한 번만 더 잡을게요. 왜 이렇게 써? 아이고. 뭐 너무 써요. 지금 경제를 선생님이 집안의 경제를 조금 선생님 한번 들고 일어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많이 믿는 거였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근데 너무 많이 지금 우퍼요. 네, 좀 자제하게끔 해야죠. 아니, 왜냐하면 좀 이게 내가 왜냐면 좀 야마가 도는 게 뭐냐면 선생님한테는 그냥 10만 원짜리 티 사주고 자기는 30만 원짜리 입네. 그런 건가? 선생님은 나이키 사주고 자기는 우영미 입어. 그 정도는 제가 보지 못해가지고 제대로.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이 경제적인 것도 조금은 쥐실 필요가 있겠다,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